과거로. 0점 사격은 총을 자기 몸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. 첫 실탄 사격을 앞두고 다들 긴장된 표정들입니다. 여러분이 지금 세 발씩 세탄창을 쏠 수가 있는데 총이 격발이 안 된다. 이럴 경우에는 절대 당황해서 총구를 좌우로 돌리지 않고 오른발만 이렇게 접어서 들면 되겠습니다. 네. 사수 엎드렸어. 엎드렸어. 어, 저 까만 표적을 쏘는 겁니까? 까만 표적. 손 펴서 몇 발 사격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합니다. 네. 준비된 사수로부터 1차 0점 사격 개시. 좌선 사격 끝, 전사로 사격 끝. 표적 확인. 너무 어렵습니다. 표적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. 총구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. 정확한 자세에서 다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선 크리크는 올라왔는데 좌측으로 3크리크만 이동한 다음에 정확하게 조율을 한번. 자, 크리크 수정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. 표적이 맞아야 크리크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자, 크리크 수정. 아. 왼쪽으로. 아. 열. 저는 흙을 때렸습니다. 봤습니다. 좋지 않습니다. 네, 잘했습니다. 적당하지 않습니다. 네. 혹시 못 맞추는 사람도 많습니까? 못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. 본인처럼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그 정도면 잘하는 겁니까? 못하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진짜 못하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사격이니까 긴장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안정적인 사격. 엎드렸어. 엎드렸어. 하나집 벼락. 라미란 후보생 총 다루는 포스도 대대장급입니다. 대대장님께 대하여 두뇌 대기자! 사격 개시! 이렇게 1조의 마지막 사격까지 끝이 났습니다. 과연 표적에 잘 맞췄을까요? 거의 명중입니다. 지금 0점 이 정도면 0점을 충분히 끝나는 아, 이거 가져갑니까? 자, 하나가 없어졌죠? 네. 한 발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. 네.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인은 사격을 해도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. 네. 사격술 예비훈련 했습니까? 했습니다. 그 훈련을 했다면은 이와 네. 같은 사격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우선 뗍니다. 그래도 좋습니다. 가까이 맞추지 않았습니까, 이거? 네. 가까이 맞춘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내가 네. 사격을 했을 때 항상 동일한 지점에 맞아야 됩니다. 그렇지만 처음 한 겁니다. 처음 해도 네. 동그라미 원안에 맞추는 인원들이 많습니다. 붙어가는 학생들은 본인이 열심히... 그만큼 집중력이 없고 정신상태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후보생은 내려가게 되면 사격술 예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